뭐? 어린이 보험이 3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고? 그것도 무해지 50%형으로?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린이 보험하면 보험왕, 보험왕하면 어린이 보험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어린이 보험은요, 어린이만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20대에서 30대 분들, 30세까지 보험 나이로 92년생,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어린이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아쉽게도 91년생, 90년생, 89년생, 35살 전에, 즉 35세 전에도 어린이 보험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롯데손해보험과 훈구화재가 나왔어요. 하지만 훈구화재는 브랜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꺼려하고요. 롯데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저렴하고 가입이 가능했지만 그전에는 일반형이죠. 무해지보험 말고 좀 더 비싼 해지시 점차적으로 해지환급금이 올라가는 이런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했는데 웬일이야. 2023년 1월부터는요 롯데손해보험에서 아주 저렴한 무해지 환급형으로 어린이보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어린이보험은 성인보험이죠. 15세 이후에 가입이 가능한 성인보험보다 어떠한 점이 장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납입 면제가 좋아졌어요. 성인보험의 납입 면제는요,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상해 질병후유장애 80% 이상치의 납입 면제가 되는데요. 어린이보험의 장점은 암, 거기다가 뇌혈관질환, 뇌졸중보다 질병코드가 무려 4개 많은 뇌혈관질환, 그리고 급성심근경색이죠. 일단은 급성심근경색은 질병코드가 3개지만 허혈성 심장질환, 협진증을 동반한 무려 6개나 납입 면제가 되고요. 상해 질병후유장애 80%보다 더 적은 확률적으로 높은 질병 상해 후유장애 50%시에도 납입 면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롯데랑 흥국화재는 하위 회사라는 단점, 그리고 브랜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지도가 좀 낮은 단점이 있는데요. 그거 빼놓고는 보험료도 저렴하죠. 그리고 무려 35세까지 어린이 보험 납입 면제와 가성비, 그리고 거기다가 암, 그리고 유사암 납입 지원 50%, 거기다가 뇌혈관 허혈성, 산정특례도 무려 3,000만원 비갱신형, 또한 수술비도 가성비 좋게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롯데랑 훈구화재 무려 35세까지 어린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니 35세는 어린이가 아닌데 어떻게 어린이보험 가입이 가능하냐고. 가입이 가능하니까 저 보험왕이 추천을 해드렸겠죠. 자, 30세까지 가입이 원칙적으로 가입이 됐지만 정말 한두 살 차이로 어린이보험 골든타임 시기를 놓치신 분들, 저 보험왕 영상 보시고 어린이보험 3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가능하기 때문에 저 보험왕한테 연락 주시면요, 저 보험왕이 보험료나 보장 꼼꼼히 비교해서 추천해 드릴 거고요. 아직 이 상품은 없어지진 않았어요. 이번 달부터 일단은 무해지환급형 50%형으로 일반형보다 보험료가 30% 이상 매우 저렴하게 롯데랑 훈구화재가 나왔기 때문에 저 보험왕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성인보험보다 보험료나 보장, 납입지원 면에서 매우 좋기 때문에 저 보험왕이 적극 추천해드리고요. 일단은 비교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설계나 아니면 비교 같은 경우는 저 보험왕이 무료로 일단은 설계 지원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 보험왕한테 위 전화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자, 가입보다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 보험왕이 한 주평은요, 35세는 성인이 아니다, 어린이다, 어린이보험 가입이 가능하니까요.